자, 오레곤에서 시작되는 G버츠와 블랙 드래곤즈 첫 번째 경기. 자, 스페인에서 온 유럽 시드 G버츠 그리고 남미를 대표하는 브라질의 이제 2위 시드 블랙 드래곤즈. 일단 클래식한 오레곤에서 진행합니다. 양 팀 다 뭔가 맵을 통한 이런 유불리를 따지기보다는 서로 많이 해왔던 맵들 진행하고 있고요. 첫 번째 맵은 오레곤입니다. 자, 일단은 G버츠, 미라, 예이거 밴디, 스모크, 그리고 발시리로 로밍 다니고 지금 다락방까지 뚫어놓고 이제 감시탑 쪽으로 감시탑 쪽으로 향하는 이 다락방 길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기고 통로에서의 다락방은 통로를 뚫어놨고요. 블랙 드래곤, 슈바나, 블랙 비어드, 세처, 서마이트. 블라즈와 블랙비어드로 사선을 만들어놓고 세처, 히바나, 서마이트로 그 사선을 더 뚫어주거나 돌파구를 만드는 이게 2층을 뚫는 방법 중에 하나죠. 자, 포탄전으로 어쨌든 가장 뭘까 밸런스라든지 이런 동선이라든지 여러가지 요소에 있어서 포탄전이 이 대회에 유일한 모드로 진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EMP 하나 던지고 세이머 떼고 놓고 후반화가 일단 감시탑 돌아주고 있고요. 여기 떼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떼처는 현재 무기 쪽 한번 쏴주고 로비 무기고 쪽으로 블랙베어 가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오래된 전략이긴 합니다. 이거는 글라즈. 대처가 이거 하면 되네요. 그냥 가서 그냥 창문으로 EMP 던져주면 되죠. 그리고 따뜻한 다시 이동하고. 자, 블랙 드래곤 일단은 이제 동선 최대한 넓게 가면서 네, 반스톱 쪽에서 뚫고 웨스폰스를 먼저 잡아내는 글라즈. 발키리 약간 로밍 중에 이 그렇죠 미팅홀 먹고 있다가 드론에 잡힌 다음에 사망. 자, 서마이트 그 돌파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G버츠 한 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다락방까지 히바나에게 먹힌 상황이죠. 블랙베드도 무기고 먹고 있고요. 일단은 무기고 통로에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좀 까다로운데 무기고 통로 강화가 안 돼 있습니다. 너무 옛날 전략이라서 뭐 일부러 강화를 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살짝은 아쉬운 부분이죠. 저 지역은 한번 세이브는 게 좋긴 한데 연막탄 쓰고 나이트로 날라왔는데 킬로 이어지 못하고 드윗 선수! 한 방에 유 선수 잡아내고 바렛 선수도 여기서 킬 내고요. 스모크와 밴드 들어갑니다. 여기서 뒤쪽에서 자 가스 날리지 못하고 사망하는데 바렛 선수의 근데 세쳐? 규정 중에 초이 선수도 잡아내고 아까 바렛 선수가 드윗 선수 부상을 눕혔네요. 이거는 서로 약간 사선이 겹치면서 G버츠 살짝 설치된 이후에 너무 조급하게 뛰어가다가 많은 부분 그르친 것 같긴 합니다. 밴딧이랑 스모크가 같은 동선을 뛰어오다가 약간 겹쳤고 G버츠 첫 번째 매치 뭐 설치를 허용하긴 했지만 약간은 이거 템포 자체를 4대3으로 만들고 몰아붙이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로비 쪽으로 이제 글라즈 잡은 이후에 영로맨 가면서 블랙비어드랑 서화이트까지 잡아주면서 그대로 마무리 지었으면 모르겠지만 살짝 아쉬운 마무리. 지하 막은 블랙 드래곤. 일단 블랙 드래곤 자신들이 고른 맵인 만큼 확실히 좋은 시작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라 일단은 열심히 끌어주고 있죠. 5 seconds to insertion. Camera feed up and running. Attackers recovered the bomb diffuser. Attackers are heading out to defuse a bomb.
바나나는 네, 길가 쪽에서 길가 쪽에서 들어가고 있고 블랙비어도 바로 로비 뚫어지나요? 잡았는데 어 침대부터 눌러주는 블랙비어 침대에서 월뱅 봅니다. 블랙들고 일단 스포츠가 2층 어? 발? 보여요? 아! 발 보여서 헤드라인 눌러봤지만 히바나 살짝 긁히고 빠집니다. 아, 저 발 보이는 대로 따라가서 헤드라인 노리듯이 너무 좋았죠. 어? 자, 애쉬 바로 위에 스모크 있는 거 방금 느꼈죠. 아, 뛰어! 아, 애쉬 뛰어가는 못 봤어요. 스모크 방금 애쉬 뛰어가는 거 확인하지 못했고 2층에 스모크 있는 거 방금 애쉬가 올라옵니다. 아, 합류해주면서 일단은 로밍다이는 스모크 제거. 자, 이렇게 스모크 제거된 상태로 5대4 진행하는 블랙드래곤 4명 전부 다 오백스에 있고 웨스턴가 아, 데스크와 선수들을 잡아내면서 블랙드래곤이 되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가 부족해져 버리면은 은근히 또 이거 지하 방어 까다로워지거든요. 특히나 지하 방어에 필수적인 스모크가 로밍베어다 죽었다는 거는 블랙드래곤 나이트가 있긴 하지만 나이트 두 개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2필 2필 그리고 히바나 나이트로 자 나이트 첫 번째 나이트로 실패 연막탄 뿌리고 자 뿌리고 있고요. 자 그 앞을 뛰쳐나오다가 펄스 사망 예이거도 교전 중에 체력 많이 깎였고 히바나 설치 들어갑니다. 술탄 미라! 아, 최우희 선수가 디오지오 선수 잡아내고 미라 나이트로 실패! 라이온 선수 잡아내지만 여전히 4대1인 상황. 그리고 이거 G보츠의 블랙비어드가 마무리 상 가져가면서 자, 블랙드래곤 대 G보츠 일단 서로 1대1 교환, 기세는 똑같습니다. 아, 근데 스모크가 위에서 혼자 로밍하다 특히나 지하방어에서는 절대로 스모크가 밖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펄스랑 미라 전부 다 스모크를 백업하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데 스모크가 위에 있다가 잡혀버리는 거 뭐 동선이 꼬였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Defenders protect your bombs from being defused by attackers. 블랙 드래곤즈 세처 서마이트 히바나 자, 거기다가 블랙헤드 글라즈 똑같은 조합으로 2층을 찍어낼 생각이고 자, G보츠 이번에는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블랙드래곤즈가 어쨌든간 이 이쪽에 빠르게 돌파하고 들어오면서 사선이 너무 제한됐는데 무기고도 한쪽 막아줄 필요가 있고요. 네, 한번 설치해볼게요. 1층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블랙비어드 지금 오히려 건설 현장 쪽에서 지하 한번 보다가 저, 아 이거 웨스턴에서 설마 또 로밍하다가 아 웨스턴에서 그냥 바리케이드 치고 안 나옵니다. 블랙비어드 드론 돌려주고 있고 관찰 쪽으로 드론을 돌려주는 블랙비어드가 감시타 무기와 무기고 쪽으로 들어오고요. 무기고 이번에도 강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좀 무기고 통로 자체가 블랙비어드의 사선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로비 쪽으로 로밍해가지고 뒤를 잡아줄 수 있는 오퍼레이트도 없고 G보츠 무기고 쪽 강화를 아까도 한번 당해봤으면 이번에 좀 해볼 법했는데요. 강화 패널이 좀 많이 빠듯한 식으로 지금 방어 뒤에 잡았습니다. 얘들 드론 돌리면서 상대방 방어팀들 위치 찾으러 가는데 이번에 드립 선수가 자 선수가 1층 로밍 중
지금 드리드 선수의 스모크가 저 위치에서 로밍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살아남을 수 있다면은 은근히 블랙드래곤 너무 섣불리 들어갔다. 아까처럼 아까와 같은 루트로 빨리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이제 작은 기숙사에 EMP에 들어온 거 확인했습니다. 스토리 선수 어어? 아스로가 1대1에서 어긋났고. 어, 블랙베드 이거 팀원한테 연락 못 받았나요? 자, 1대1 교환됩니다. 대처 예이거 위치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자, 발키리와 블랙베드 교환은 블랙베드가 훨씬 더 중요하죠. 대처 위치 드러납니다만 대처는 뒤로 빠지고 있고요. 예이거가 무기고통으로를 지금 쏘주면서 오히려 서바이트가 되게 위험해졌습니다. 블랙드래곤 뭐 강화는 아까처럼 안 했다고 해도 어! 아 근데 위쪽에서 올라오는 히바나를 커트하지 못하고 드리 선수의 스모크 사망합니다. 자, 예이거 어! 세처 올라오는 거 못 잡았어요! 이런 1대1 대결에서 밀린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나이트로! 아 나이트로가 아니었지. 이건 그냥 글라즈 킬이었고 유욱 선수의 글라즈에게 그냥 나머지 다 잡혀버리면서 히바나를 스모크가 못 잡은 걸로 시작해서 예이거가 세처에게 특히나 계단을 올라오는 세처에게 허무하게 잡혀버리면서 G보츠 1대1 교전에서의 부족함이 너무 절실하게 다가오는 한 판이었네요. 블랙드래곤즈는 자신의 동선은 파악당했지만 그냥 약간 어거지로 뚫어냈고요. 자, 어쨌든간 계속해서 1폰지 리드하는 블랙드래곤즈 한 번 더 지하실로 갑니다. 자, 똑같은 자 스모크 예이거 밴디 대신 예이거긴 한 이다만 밴드 없이 무난하고요. 미라, 발키리, 펄스, 지보츠, 자 스웨지, 블랙베드, 애쉬, 히바나, 떼처인데 뭐 지하를 뚫기 괜찮은 조합이죠. 스웨지의 수류탄도 활용해줄 수 있고 발키리 필파이어 해주고 아, 그리고 애쉬, 하지만 애쉬랑 맞두면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애쉬는 에이코그고 발키리는 건물 안에서 밖을 봐야 되는 리플렉스죠. 블랙드래곤 이건 방어 성공하면 3대1로 달아날 수 있습니다. 체인징 맥스! 지금 웨스 선수 지금 체력이 상당히 또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아 문틈샷 문틀샷 쓰고 펄스 나이트로 아 여기 이 나이트로의 체력이 빠진 거였네요. 펄스 나이트로 소모됐고요. 오 슬레지 레드노트 물론 그 취향이긴 합니다만 슬레지 2층 오면서 발키리 노릇입니다. 발키리 아마 바레이츠 선수의 드론에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한데 대처가 월뱅 조금 시켜줍니다. 예피 블랙베드 살짝 체력에 막 사야죠. 발키리 봤는데 잡혔고요. 자, 에임이 그렇게 좋진 않았고 스모크가 역으로 유욱 선수 글라즈와 스모크 골라주면서 펄스! 아! 월뱅 라이온 선수가 그래도 유욱 선수 잡아내고 여기서 또 떼쳐가 살아나가면서 4대3 수척 우위는 좋습니다. 자 펄스 한 번 더 노리나요? 자 펄스 스모크 없이 1분 안에 지하를 막을 수 있는가 힘들죠. 이런 그런 것도 했고 대처 EMP 죽어주고요. 그리고 펄스의 효능을 많이 제한하긴 합니다.
펄스 앞으로 나와서 라이온도 잡아내고 쇼이 선수까지 잡아내지 못합니다. 자 이러면 살려야죠. 일단 살리고 해야죠. 아 방금 거의 슈퍼플레이 노렸었는데 지금 예이거 어딨죠? 예이거의 약간 로빈 동성. 아 예이거도 그냥 사이트에 방어 가는데 자 미라 나이트로 있습니다. 분명 설치 들어가는 각도거든요. 설치 소리 들렸죠? 설치 나이트. 아 안 닿았어요. 짧았어요. 설치됐고 자 이러면은 이제 G버츠 거의 질 수가 없는 상태인데 자 웨스 선수 그 뒤로 위에서 우월하게 그냥 한 넣어주고 웨스 선수 체력 별로 없습니다. 예이거 응사에 스치면 죽는 상황. 그래도 예이거 혼자서 3대1을 하기 너무 힘들죠. 예이거 앞에서 애쉬 하지만 에임 흔들리면서 4-6시 초탄이 비선 초탄이 벗어나면은 초탄으로 못 맞추면은 그냥 총기 반동 잡는데 모든 힘을 다 쓸 수밖에 없죠. 2대2 블랙 드래곤도 뭐 큰 수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계속 지하 맞고 뚫고 지하 맞고 뚫고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슬슬 G버츠가 유럽의 판짜기를 보여줄 때가 됐는데 자 일단 예이거 밴드 스모크 미라 발키리로 갑니다. 빌라즈 블랙베어드 히바나 사이처 서마이트 블랙. 자 블랙 드래곤즈 또 2층 노리고 G버츠도 그냥 또 맞고 양팀 다 특허 뭐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버츠 이제 1층까지 먹어주고 있을 때 조금씩 동선이 바뀌고는 있어요. 1층 막으면서 아 이거는 한번 주방 중심 방어해 봐야겠다. 일단 자신도 공격은 가져가고 있으니까 밴딧 이걸 밴딧이 블랙비어드 잡고 시작합니다. 아 G버츠 약간 유럽팀들이 남미팀들 상대할 때 오히려 남미팀들이 좋아하는 공격적인 면을 역으로 사용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나오고요. G버츠 5대4 그냥 유지만 하면은 여기서 역전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1포인트씩 따라잡는 그림이었는데 오히려 앞서나갈 수 있지 이제. 자 지금 주방에서 샷건 쏘는 걸 글라즈가 봤기 때문에 아 나이트로 발키리 나이트로가 이걸 네스카우 선수 히바나로 항상 저 지역 들어오다가 이제서야 한번 잡히네요. 이런 잡아내는 발키리. 발키리 근데 바로 빠지면서 살아나갑니다. 글라즈 돌파해보지만 이미 빠진 발키리고 발키리 근데 이거 그냥 계단 떨어져 다시 올라와가지고 글라즈 뒤 잡을 수 있거든요. 자 글라즈 팀원에서 방어팀 뚫어놓은 구멍으로 주방으로 천천히 들어가는데 아 근데 돌파하기 좀 그래요. 웨스크 선수가 지금 뒤 밟고 오고 있거든요. 미팅을 재진입하려는 상황인데 아 스모크 이거 사선 드러나면은 여기 있는 거 알긴 알아요. 아! 자 글라즈가 탄의 마무리. 역시 데미지 높은 OTS. 자 일단 글라즈의 위치는 파악됐습니다. 아! 아 웨스크 선수 아 스쳤다고 생각했는데 한 발도 안 맞고 한 발도 안 맞고 글라즈 잡아내고 1대 교환. 웨스커 선수 이번 게임에서 밴딧과 함께 큰 활약으로 아예 블랙 드래곤즈의 진입까지 막아주고 있어요. 미라가 위에서 대기하다가 이거 블랙 드래곤즈 동선이 이제는 아예 숨막힐 정도로 막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태처가 1킬 내지만 여전히 3대1 상황. 업! 밴디 미라랑 손 흔들다가 바로 앞에 떼쳐가 이게 뭐야 라면서 쏴버리는데 떼쳐도 오른쪽 보고 왼쪽 보고 자 손 흔들고 건너는 착한 어린이가 아니라 죽어버렸네요. 뭐 어쩔 수도 없죠.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3대2로 갑니다.
G보츠 여기서 오레건에서 리드 가져가면서 이제 4대 1로 달아날 수 있을 것인가. 공격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공격 계속해서 성공해 왔는데 이번 공격이 성공할지, 한 번 더 지하 방어에 블랙 드래곤즈 그 똑같은 지역에서 더 잘 막아야지라는 생각만 있을 뿐 오히려 뭐 다른 지역으로 바꿀 생각은 없고요. 블랙 드래곤즈 미라가 위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자, 블랙 드래곤즈도 지금 뭔가 새로운 전략을 꺼내드나요? 방어하면은 바로 미라 측능 쓰고 아마 미라는 빠져줄 것 같긴 하고요. 자, 이거 계속해서 유혁 선수의 스모크가 위해를 막겠다라는 플레이 해주는데 사실 저 지역을 그 스모크 혼자서 막기가 힘든 게 정말 저렇게 미라 특능까지 쓰면서 2층에 틀어 막으면은 그냥 1층 주방에서 때려패면 되거든요. 유혁 선수 이거 오히려 또 자기 덤을 좀 더 화려하게 짜는 걸 수도 있습니다. 블랙 드래곤 그래도 2번 자 드릿 선수 잠시 고개 숙여주고요 지나갑니다. 발키리가 1층 막아주고 있고 1층과 2층에 있는 요원들의 유기적인 지원이 필요한 블랙 드래곤스. 네, 발길이 그냥 2층으로 가네요. 되지. 창문을 잘 깨는 망치죠. 여기나요? 드론 is ready. 드론 맞아 바로 입학하고요. 자, 여기는 저 위치는 사실 주방으로 들어주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한데 자, 일단은 라펠 내려가는 드리 선수 가스탄 아 던지와 투대지는 않았습니다. 역시 월뱅 열어보고 눕고요. 자, 이 유혁 선수의 스모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술탄 한 대 맞고 하지만 부상 레이더네스 라스탄 오, 자 드리 선수 잡아내는 네스카와 선수 발키리 지원 좋았지만 유혁 선수는 애쉬에게 잡혀버립니다. 이렇게 1층에서의 유기적인 지원이 중요한데 애쉬 발키리 잡으러 오고 있고요. 자 초이 선수 상대 빠르게 이동해주고 있는데 발키리와 머리 봤어요. 보고 힌트 안 맞고 눕히고 권총 마무리. 그리고 이번에도 로머들 다 잡은 다음에 바로 역으로 들어갑니다. 펄스 아예 해치 깨지자마자 기습적인 응사해줬지만 여기까지 화석탄 써주고 때처는 여기서 접착 추격 들어갑니다. 나이트로 아직 2개 남아있고요. 그리고 아직 예이거도 남아있는데 예이거가 이번에야말로 로밍 미팅홀 쪽으로 들어갑니다. 아까까지는 이 거점방어 예이거였기 때문에 이번 로밍 되게 제대로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자 미팅홀 지키고 있는 요원 아무도 없다는 거 확인하고 자 EMP 떨어지는 거 확인했고요. 예이거가 조금만 더 들어가 오히려 먼저 보고 아 드론을 봤어요. 드론을 보고 애쉬까지 쏘고 있는데 예이거 뒤로 빠져나가는 거 애쉬에 알 수 있나요? 자 라이온 선수 잡아내는 예이거 예이거 1킬 3대3 아 클레이모의 아까의 펄스 아까 했던 거 두 번은 안 당한다 이거죠. 나이트로 하지만 나이트로 위치가 틀렸어요. 그 위치가 아니죠. 아 그 위치가 아니었어요. 자 3대2 상황에서 예이거 위치는 드러나 있는 상황. 그래도 자 예이거 1킬 자 2대2 만들어주고요. 자, 그래도 미라가 블랙핑크 잡히면서 한 번 더 2대1 상황 이거 오는 거 보이면서 초이 선수의 애쉬가 돌파! 지금 그리고 보호 마지막 클러치까지 애쉬가 지금 너무 큰 활약해주면서 초이 선수 4대2 매치 포인트에 발판을 만들고 스페인 선 G보츠 남미의 브라질 선 블랙 드래곤즈를 밀어낼 준비합니다. 아 이거 블랙 드래곤즈 지금까지 지하 방어 3번 똑같은 전략 똑같은 동선을 몇 번을 시도해봤지만 안 먹혀서 좀 바꿔야 되거든요. 하지만 블랙 드래곤즈 그렇게 동선을 바꿀 수 있는 팀이 아니죠.
5대2 마무리가 될 것인가? 4대3까지 다 쫓아가고 그 다음에도 2연승을 해야지 연장전이 나오거든요. 자, 블랙 드래곤즈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인 공격 조합 나옵니다. 트위치, 히바나, 애쉬, 캡턴 그리고 블라즈로 아주 그냥 런앤건이죠. 아 근데 카베이라까지 등장합니다. 아니 유럽 팀 아까 블리츠 쓰고 이번에 카베이라 쓰고 G봇. 아 오늘 신 오퍼레이터들 다 등장하네요. 자 카베이라로 오히려 블랙드래곤이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는 대놓고 러쉬에 올 거라고 느꼈는지 카베이라로 오히려 영롬이 다닐 수 있는 그림 나오고요. 혼자 다니는 로봇을 끊어주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지보츠는 미라, 밴딘 예거, 스모크, 카베이라. 카베이라 정말 카베이라 하면은 뭐랄까 제드 선수의 망령이 떠오르는데 항상 그때 너프, 그러니까 버프 전에 IQ와 카베이라를 항상 썼지만 무조건 패배했었던 제드 선수. 애쉬가 드론 돌려주는데 지금까지 감시탑의 위쪽, 감시탑 2층을 계속해서 방어진이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블랙드래곤즈가 그냥 넘기고 갈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그 지하라서 저 감시탑 맨 끝쪽에는 아예 안 보고 오는 것을 볼 수도 있는데 이거 드론 안 놓거나 아니면 안 보고 있으면은 심지어 이게 죽어서 드론 본 사람이 없으면은 드론 세워만 두고 안 보다가 끝날 수도 있고. 자 라이온 선수의 스모크 잡아주고 있죠. 트위치 일단 뒤쪽 봐주는데 일단 웨스코 선수의 밴디시 일단 먼저 1차 진입해주고 그 다음에 카베이라입니다. 자, 예이거. 아 일단 초이 선수가 예이거가 먼저 끊기고요. 자 글라즈가 아예 제대로 자각방 확보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아 이거 충격탄 또 줬는데? 밴디 여기에 있는 어? 자 관전 드론 잡아내고 아 밴디 아 웨스코 선수가 그 선수였죠? 이 스코프를 달지 않은 순정 시스템은 자 일단은 불화살 해놓고 되게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글라즈인데 어? 지금 선수 어디서 설치하는 건가요? 자 전기톱의 사망 글라즈도 부사. 아 답은 샷건이다. 이거 블랙드래곤즈 너무 깊숙해 연막을 너무 믿고 깊숙해 들어가서 싸우려다가 지금 아예 자신들이 약간 자승자박 해버렸죠. 애쉬 일단 들어온 라이온 선수 잡아내지만 바레이스 선수의 벡터 티치 오니 선수의 티치 오니 선수의 티치가 자 카피탄과 함께 가보려고 하는데 카베이라 1킬! 카베이라 1킬 먹은 것만 해도 대단한 오퍼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간 없고 웨스코 선수가 스코프 없는 순정 MP7으로 마지막 킬을 가져가면서 5대2로 G버츠가 브라질에서 온 블랙드래곤즈를 잡아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다음 맵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팀의 3코어 자 두번째 4강 경기 두번째 준결승 경기의 첫번째 맵이었습니다.